예, CWI 시험이나 API 510, 570, 653, API 571도 그렇고, 요 미국 자격증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한번 꼭 가셔야 되는 데가 바로 요 프로메트릭 시험장이거든요. 근데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프로메트릭 센터 찾아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, 지방이나 타 지역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프로메트릭 찾아가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. 복잡하고요. 그리고 여기가 교통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. 제가 CWI 강의하면서 그리고 API 강의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프로메트릭 찾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. 그리고 주차 어디다 해야 되냐 이런 거 많이 문의를 하셔서 이 영상을 올려보게 됐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제 블로그에 프로메트릭 시험장 찾아가기라고 해요.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요. 건물은 이렇게 생겼어요. 조금 있다가 더 괜찮은 사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여기를 가시려면은 일단 서울에서는 지하철 타고 가거나 택시 타고 가면 되죠. 근데 타 지역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은 여기 서울역에서 보통 서울역이나 버스터미널 이런 데서 오시잖아요. 내리시잖아요. 그럼 서울역에서 KTX 타고 올라오셨다고 하면은 서울역에서 요 KTX역에서 요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뒤쪽도 있는데 뒤쪽 나가는 사람 거의 없기 때문에 길도 좁고요.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나와요.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서울역 버스 종합환승센터 여기에 택시 승강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서 택시 타면은 12,200원 여기 12,200원 정도 나오고 시간은 한 25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.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금방 가긴 하는데 택시 타는 게 조금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불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셔갖고 요 1번 출구에서 여기 서울역으로 가서 서울 지하철 1호선 타시면 돼요. 1호선 타셔갖고 두 정거장 하행으로 내려가시면 용산역이 나옵니다. 그러면 용산역에서 한남역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거든요. 용산역에서 내리셔갖고 경의중앙선으로 가셔서 바로 옆쪽으로 이동만 하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한남역으로 가시면 돼요. 한남역에 가시면은 요 한남역 1번 출구가 있습니다. 한남역 1번 출구에서 가는 길이 이렇게 한남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요만큼 걸어 나오시면은 쭉 타고 가면 되는데 여기서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가 오히려 그냥 걸어가는 게 나아요. 버스가 13분 걸리는데 여기서부터 프로메트릭까지 전체 가는데 13분밖에 안 걸려요. 그래서 버스 타는 거는 좀 비추고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떻게 가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여기 한남역 나오시면은 이렇게 있거든요.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그 버스 정류장 이렇게 생겼는데 요런 길들을 따라서 가시면 되는데 여기가 보여드린 버스 정류장인데 여기서 이렇게 쭉 가시게 되면 여기 한남 2고가차도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한남 오거리라는 오거리가 있어요. 그래서 한남 오거리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기가 한남 오거리인데요. 한남 오거리가 나오기 전에 요 고가도로 보이기 전에 만나기 전에 여기 이렇게 프라이드 치킨 잭슨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있어요. 여기 알록달록 해갖고 요거를 못 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걸어가시면은 한요 정도쯤에 요 프라이드 치킨이 있고 요렇게 가시면 여기서 한남 오거리가 있는데요. 한남 오거리는 여기 이정표도 크게 있고 여기서 요 횡단보도 건너서 여기 건너고 여기 이렇게 건너서 요 리첸시아 덩치 큰 노란색 바탕의 건물 요 앞까지 가시면 됩니다. 요 앞까지 가시게 되면 횡단보도 건너서 이것이 되면 여기 시카고 여기 치과 보이시죠? 요 노란색 리첸시아 건물과 요 시카고 요 건물 사이에 골목길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골목 요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. 그 골목에는 여기 정관장이 있어서 요 골목 요 사이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도 놓치기는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
여기 골목에서부터는 길이 또 조금 이렇게 애매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정관장 지나서 바로 앞쪽에 요 공사장이 보여요. 그래서 요 공사장 앞쪽으로 가셔갖고 살짝 틀어서 쭉 걸어 올라가면 되고 요 골목길 따라 그냥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. 하이 부동산 빨간색 바탕도 있고 반대편에 여기 MCM인가 이런 게 있고요. 여기 보면 고라이도 있고 쭉 올라가서 여기 벤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오른편으로 가시면 됩니다. 오른편으로 쭉 가서 요 앞에 파란색 간판이 있는데 지금 산타페가 턴을 하고 있는데 요 골목입니다. 여기서 요 제네시스 보이시죠? 요두분 앞에 걸어가시는 분 따라갔고 또 조그만 골목으로 가시면 돼요. 남자분 두분 걸어오시는 거기 지점에 프로메트릭 센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사베라는 여기 프로메트릭 마크가 있죠? 요 건물이고요. 요쪽 건물 복도로 쭉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. 계단도 있고요. 엘리베이터 타고 2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 찾아가는 거는 이렇게 해서 찾아가시면 돼요. 걸어가는 데는 한 13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버스보다는 걸어가는 거 그냥 추천드리고 만약에 차를 타고 오신다 그러면은 한남역 1번 출구 옆쪽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. 주차장을 사진 보여드리면은 한남역 1번 출구에서 나오셔갖고 주차장이 지도로 보여드리면 요 한남인가 한강 유수지 공영 주차장이 있거든요. 여기가 주차가 좀 널널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가격은 10분에 600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주차하시고 걸어가실 때는 똑같이 이렇게 해서 쭉 걸어가시면 됩니다. 혹시 이렇게 길못 찾으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좀 안내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프로메트릭 센터 찾아가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.